상을 사주시면서 이나야 3초 꼭 1등 해줘 이러셨어요. 여기서 결판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나 양 마음속에 있는 삼촌 중에 1등은 누군가요? 아빠 빼고 할게요. 아빠 빼고. 누군가요? 김삼촌이요. 백투한 사주로 김삼촌이 제일 좋습니다. 예. 하지만 말이죠. 장혁 씨 말고 한둘이 아닙니다. 저랑 경쟁할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누군가요? 공개하겠습니다. 잠깐만. 뭐야? 아,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장혁 씨, 송중기 씨, 그렇죠? 송중기 씨 여기 있고요. 신민아 씨 아니야? 도대체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 이렇게 아니 많은 톱스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스타가 있습니까? 남자 스타 중에? 네, 이분이 이 삼촌이 백을 사줬으면 좋겠다. 누구요? 동욱 삼촌. 저요. 네. 나와. 저요. 네. 삼촌이 무슨 백 사줄 거예요? 토마스? 뽀로로? 샤넬 그래요. 샤넬. 샤넬 그래요. 샤넬. 가동땡이 인형 사주세요. 뿌잉뿌잉. 알겠어요. 엑스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네. 궁금한 게 지금 머리에 네. 빨래 집게가 이게 아, 머리 말려요? 네.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걸 왜 밀어? 액세서리로? 아, 네. 저거요. 은영 오빠 한번 찝어 줄 수 있어요? 네. 괜찮은 장기자. 오, 본인이 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오. 우와, 멸치 맞나요? 들어주세요. 이거 사건 번호 넘버원. 김소현은 전교 1등이다. 오. 아니 진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김소현을 치고 네. 연관 검색에 이렇게 뜹니다. 김소현 하차 소가 아이 뭐야 이거. 김소현 하차 소가 아이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전교 1등이라 분명히 써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네.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얼마 전이잖아요. 4학년 때. 4학년 때. 근데 공부를 한번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을 했었는데 네. 인터뷰를 하다가 전교 1등 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있다고 했는데 네. 그게 막 너무 퍼져서 저희가 성적표를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엑스파일 네. 수사단이 야. 거의 검찰 수준입니다. 자, 바로 이게 수사단의 성적표인데요. 네. 자, 국어가 91.5 네. 수학이 87.4 네. 과학이 92.78 네. 중학교 올라와서 네네. 촬영 다니면서 막 이렇게 틈틈이 해서 본 성적이에요. 지금은 성적이 어떻습니까? 아, 보고 싶다 때문에 촬영을 계속 있어서 시험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그럼 날 봐. 아니, 저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그래요. 그래요. 이상혁은 네모를 좋아한다. 퀴즈예요? 뭐 같아요, 이동국 씨? 예민한 거라면 뭐 야동? 야동? 뭐 같습니까, 이동국 씨? 나? 죄송합니다. 이상혁은 네? 스타킹을 좋아한다. 어? 오늘 아주 뭐 난리 났겠냐? 야, 오늘 아주 춥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혁 씨. 야, 오늘 방청자분들이 어머. 최채근에게서 들었어요. 네. 스타킹 입은 여자 다리를 만지다가 걸린 적이 있다. 야, 이거 뭐야? 착한 남자. 근데 잠깐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말 얘기했어요. 사실입니다. 네, 끝내 여기 끝내. 제발 스타킹 좀 치우세요.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랑 같이 치킨집에 갔는데 네. 거기 이제 포장하려고 기다리시는 여자분이 스타킹을 신고 계셨대요. 근데 참아. 제가 쓰다듬었대요. 네네. 스타킹을. 스타킹 그 촉감 좋지 않아?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은 이거는 네. 여기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나중에 안녕하세요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